대한 어떤 그런 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혼란을 최소한 줄여주고 또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그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마련을 했거든요. 이번 여름 청소년 학교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전단이 있고요. 7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성인이 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여름 학교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민주학교의 오렌지 청소년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한 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한데요. 우리 그 이청목 학생이 지금 9학년 학생이고요. 작년 초에 저희랑 그 인연을 맺게 돼서 작년 여름 학교에 참가를 했었고 여름 학교 이후에 그 저희 청소년 모임의 오렌지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험담을 간단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생생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9학년이고요. 해밀턴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소년 모임 오렌지에서 작년 봄부터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오렌지는 이민 대형 및 또 특별히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또 사회 정의, 특히 인종 차별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청소년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렌지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름 청소년 학교에서 하던 오렌지 회원은 10명 중 3명이 여름 방학도 청소년 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에 참여한 학생들은 뉴올리언즈 지난번에 태풍 카트리나가 피해를 많이 준 뉴올리언즈 교사 활동을 진행하고요. 또 2007년 5월 1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아시아 태풍양계 이민개혁 전국 집회에 참여하는 듯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만약에 여름 청소년학교에 오시면요. 오렌지와 연결이 되고 또 오렌지 그 졸업식 같은 경우를 오렌지와 여름 청소년학교 학생들이 같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드림 법안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요. 오렌지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이게 전혀 공정하지 못하는 걸 알게 돼서 저는 오렌지에서 일하는 걸 참 즐겁습니다. 이번 여름 학교는 크게 그 프로그램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전단 저희가 첨부한 요 칼라의 전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정치의 이해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저희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커뮤니티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눠보는 시간이어서요. 그동안 이민자 권익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희 실무진을 포함해서 저희 커뮤니티 이슈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그 외부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그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을 표현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마련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작년에 학생들이 찍은 비디오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 및 언어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그 커뮤니티 이민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지금 그 학생들을 보면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아주 어렸을 때 온 1.5세들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온 그 학생들로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중언어가 되지만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고 또 일부 학생들은 이중언어는 되지만 영어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그 차원의 학생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언어 능력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은 개강하는 7월 9일까지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신청서가 있고요. 그것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 저희 민족학교 웹사이트 www.krcla.org로 들어오셔서 여름 청소년 학교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온라인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여름 학교에 도입을 했는데요. 요거를 보시면서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을 최대한 그 방지할 수 있는 요리법에 대해서도 하고 직접 산타모니카 피어에 나가서 그쪽 그 단체들한테 설명을 듣기도 하고. 백두학생들이요? 예, 예. 아주 소극적으로는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지라도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 성인들이 우리 이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잘 다뤄주셔서 저희 좋은 청년들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질문 있으신가요? 몇 명이나 모집할까요? 인원자는? 지금 이것이 다 그 클래스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정원하면 저희가 15명에서 20명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요. 그 정도 인원으로 해서 그 인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그 2시부터 5시까지 이 프로그램들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시간씩 4일 동안 예.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베네핏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래서 크레딧을 받는다든지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에는 크레딧이 나가지 않고요. 그 대신 이 프로그램 안에 그 커뮤니티 공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드림버반이라든지 저희 커뮤니티의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커뮤니티 홍보에 나가는 실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시간에 한해서는 저희가 크레딧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그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다큐멘터리 수업을 하게 되고 두 달 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배워서 사실 작품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많이 미흡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그 경험들을 해봄으로 인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다양한 그 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한 매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고 특히 이런 그 디지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런 이제 매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좋은 기회에 좋은 단체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돼서 실제 그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들은 학생들이 저희 그 민주학교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민개혁 관련된 시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기록을 담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실 때요. 네. 사실 어떤 만약에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네. 약간 여기 학생들이 어느 작품이라든가 지적인 학생들 어떤 학교를 소개한다든가 그런 학생들한테 다른 학생들이 왔을 때 하는 세미나 같은 건 없나요? 제가 보호자는 학생들한테 네. 홍보할 수 있는 저희 민주학교를 네.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이요.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은 영상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가 기본 모금을 했을 때 저희 1년 활동을 정리한 그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 영상물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 전단이 있고요. 그리고 7월 9일 날 시작할 때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거기에 단체 소개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여름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자녀분들 보내주신 경우가 많았고 부모님들 세대는 이제 유치원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유치원학교가 뭐 하는 단체냐 물어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작년이랑 뭐 특별히 좀 바뀐 거 있으면 바뀐 점? 작년 프로그램 중에서는 지금 그 오염생산이 오염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풍물이 오래 빠졌고요. 언어 능력이랑 언어 능력이란 게 새로 추가됐어요. 언어 능력 한국말. 네.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 여름방학 행사에 그 2세 분들만 오신 게 아니라 1.5세 네. 여러 다양하게 오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잘하는 학생 한국말을 하는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언어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파트너십을 맺어요. 파트너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죠. 풍물 같은 거는 전통인데 패션은? 풍물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사실 그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LA에서는 물론 풍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고 저희 유조학교에도 한누리라는 이제 문화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생업은 따로 가지시고 발런티어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시간이 되지 않으시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풍물 외에는 이런 한국적인 언어를 갖춰 주게 입어내는 건가요? 예, 언어가 들어간 거 이외에는 지금 없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들을 더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한국적인 거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조국 문화, 한국 문화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자라는 학생들한테는 그것과 미국 문화가 어우러진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문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 한인사회에서 1.5세 2세들한테 어떤 큰 변화를 줬던 계기가 4.19 였다고 보는데 그 4.19 같은 경우 작년에는 KWB 센터에서 오셔서 이제 다큐멘터리도 보여주시고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죠. 작년에는 몇 명? 작년에 15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해보시니까 내부에서 평가도 내렸겠지만 장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점은 뭐 저희가 이제 그 능력을 아무리 낮춰도 사실은 학생들이 느끼는 것만큼 저희가 캐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SAT 잘 봐서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또 사회구가 왜 일어났는지 왜 내가 미국 시민권자지만 코리안으로서 여기서 약간의 부당한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그런 생각의 변화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저희는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학생이 뭐 직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다큐멘터리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작업들 통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속에서 리더십도 개발이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 의식도 생겨나는 것이고 다큐멘터리는 그 15명이 다 참여한 게 아니에요?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분반을 해가지고 각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너무 그 비주얼 거기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덟 명. 예. 그쪽에서 다른 여타 장비들을 지원하시죠. 저희는 이제 카메라하고 뭐 그런 거지만 뭐 조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시죠. 뭐 단점도 아까 얘기를 하신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단점은 아무래도 제일 아쉬운 거는 사실 시간하고 공간입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민주학교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반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고 저희가 전체 공간도 좀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좀 넓고 이렇게 쾌적한 공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교육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공간이 약간 그 협소한 면이 있고 그런 점들이 제일 아깝고 또 아까 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람 인력과 시간이 더 있으면 사실 더 좋은 프로그램 할 수 있거든요. 저희의 여건 속에서는 최대한 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맞춰도 될까요? 예,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이시라고요. 네. 특별한 게 예. 작년에 어떤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한테 어떤 것들을 묻고 발전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학교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적인 의견은? 아, 저는요. 저는 원래 오렌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여름방학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여름방학 그 프로그램 졸업식 날에 이 수료 수료증 같은 걸 주는데 그때 공연을 해요. 풍물을 원래 배웠던 거를 풍물 공연을 하고 또 다큐멘터리 학생들이 제작한 거를 또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또 뭐 그때 저희가 뉴올리언즈를 가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찻집, 1일차 집 그 민주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렇게 행사했는데요. 저는 그때 제가 해밀턴 하이스쿨에서 뮤직 음악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 날 그 음악회 같은 거 하는데 제가 그거 음악회를 제가 지도를 했고요.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오렌지 그 저희는 이 회원을 이번에 그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많이 오렌지에 가입을 하게 되네요. 근데 지난번에는 두 명, 세 명밖에 가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오렌지, 또 오렌지에 사는 일이 또, 민주학교 여기서 하는 활동을 배우는 것이 또 오렌지 사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오렌지 또 지원을 해서 저희 원래 오렌지 목표가 100명 회원을 넘는, 100명 회원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여름방학 그때 정도만 한 20명 정도 되고 지금 다시 줄어들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쉽다고. 혹시 다큐멘터리 장르 혹시 제작에 참여하셨나요? 저는 참여하셨다면 어떤 걸 만드셨고 어떤 의지로 했는지.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만든 것은 드림 법안에 대해 만드는데요.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오렌지에서 회원들이 이제 서류 미비자인 학생이 또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를 그걸 찍어서 올리고 또 계속 회의를 해서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작업할 건지 또 그리고 저기 오렌지 회장, 오렌지 회장이나 부회장이 여러 가지 이걸 기술에 대해서 가장 잘 많이 하는 것들이 많이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이제 찍는 법,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이런 것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